크라임씬 지난 이야기. 2014년 5월 28일 밤 10시 30분 한 무역회사의 팀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터져 모두가 대피하는 가운데 홀로 숨진 채 발견된 피해자는 책상에 엎드린 채 잠이 든 것처럼 살해된 이상미 팀장. 사건 당일 야근 중이던 6명이 용의선상에 올랐다. 피해자를 찾아왔던 거래처 사장 장대해. 피해자의 회사와 10년간 거래를 해왔지만 최근 이 팀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사업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데, 게다가 피해자의 상사인 마이사와의 비리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를 빌미로 마이사를 압박해왔음이 드러났다. 이 팀장이 오면서 마이사님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지. 자꾸 나를 모른 척하는 거야. 이 팀장이 굉장히 미웠겠군. 나 혼자 죽지 않겠다고 내가 마이사님을 압박한 거지. 이 팀장을 좀 말 듣게 해라. 이 팀장의 거래처 교체 결정으로 인해 장대행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던 직장 상사 마이사. 6월 승진 심사를 앞둔 터라 이 팀장을 설득해보려 했지만 장대행 사장과의 뒷거래 전력까지 들키면서 사면 초과에 놓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사님은 승진도 못할 뿐더러 50이 넘은 상태에서 해직을 잘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는 충분합니다. 사건 당일 탕비실과 서랍에서 발견된 마이사의 라이터. 또한 사건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의심을 더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있어. 아니, 흉하는 건 도주야. CCTV를 통해 건물 내 모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보안팀 첨보안 팀장. 제가 예전부터 그 이 팀장을 좀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래전부터 숨진 이 팀장을 짝사랑해왔고, 팀장실 스탠드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숨진 이 팀장을 지켜봐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 당일엔 이 팀장의 부름으로 팀장실에 갔었다고 주장했는데, 안 좋은 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나머지 이 팀장의 그런 스탠드에 제가 몰래 카메라를... 정말 이 팀장이 콜을 해서 갔나요? 콜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간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간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 왔습니다. 숨진 이 팀장과 연인 사이였음을 고백한 입사 동기 최 과장. 하지만 주식 투자에 실패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왔고, 이 사실을 이 팀장에게 들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툰 정황이 확인됐다. 내가 이 팀장이랑 싸우는 거 두 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그래? 아, 싸우는 거 봤어요? 그 얘기를 왜 안 해? 나도 싸우는 거 봤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의실에서 서류를 태웠던 증거까지 포착. 스프링클러를 터뜨린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그 종이를 태형으로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태우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네. 작동되고 아이고. 마지막에 있던 장소는 회의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올 초부터 이 팀장이 비서를 맡게 된 김비서. 과거 그녀가 호감을 가졌던 최 과장이 사실은 이 팀장과 연인 사이였음을 알게 되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란 정황과. 저희는 만났던 사이예요. 만났던 썸을 타던 사이예요. 만났던 사이와 썸을 탔던 사이랑은 엄연히 다르죠. 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얼마 전에는 이 팀장이 그녀의 연봉 인상을 보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팀장의 사체 주변에서는 그녀가 내어준 커피잔이 발견되었고, 스프링클러가 터질 당시엔 화장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방향제가 보이고 라이터가 보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하던 장난 뭐죠? 방향제를 켜고 라이터를 켜면은 화염 방사처럼 불이 나가요. 그래요. 해봤어요. 어디입니까? 탕비실, 탕비실. 탕비실에 간 사람이 윤성원과 김비서예요. 하지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김비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시각 화장실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용의자, 피해자의 부하 직원 윤사원. 10시 10분부터 스프링클러가 울렸던 10시 30분까지 화장실에서 뭐 했나요? 10시 제가 화장실에서 계속 볼일을 보다가 졸고 뭐 이랬던 거죠. 그녀의 서랍에서 사직서가 발견되면서 작년 이 팀장이 윤사원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가로채 초고속 승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만약에 이 팀장님이 안 계신다면 본인의 성과가 되는 거죠? 뭐 팀장이 되겠죠. 팀장까지도 될 수 있겠죠. 제가 워낙 아이디어 뱅크다 보니까.
현장 검증과 알리바이를 통해 용의자들의 살해 동기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연이 있는데 피해자가 어떤 사연으로 사망하게 되는지는 전혀 안 오는 상태거든요. 어? 세제를 타서 먹였나? 독살의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설득하러 갈 때 마카스를 가지고 왔죠. 가져갔죠. 아니 드링크제에다가 내가 뭘 탔단 얘기입니까? 뭘 타서 따서 놨는데 이 팀장이 그거를 무심코 마신 거지. 이 팀장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직 형사까지 투입된 이번 크라임씬. 과연 오늘은 진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까? 여 체보안께서는 여기 저 시설팀에서 스프링클러를 혼자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아, 그것도 궁금했어. 벨 같은 걸로. 아 본인이 틀었다. 본인이. 아, 그거는 너무 싫어. 저번에도 저렇게 웃었던 것 같아. 자, 여기 아, 네가 틀었구나. 어, 묻는 말에 그 대답을 끝까지 안 하는데. 순간 갑자기 생뚱맞게 질문하셔가지고 당황했는데. 생뚱맞다고? 아니요. 그 제가 경보를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스프링쿨러까지는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경보는 올리겠어요. 아, 경보를 올릴 수 있는데 스프링쿨러는 안 된다. 최가정 같은 경우도. 아, 저 몰랐어요. 빨리 내가 위험해. 단비가 내린다. 정보한. 어. 저 아니에요. 떠올라. 자. 아 이거 지금 네. 어? 정보한 팀장의 몰래 카메라예요. 멀티 탭을 켜서 팀장실에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팀장님의 모습이 저한테 전송이 되도록. 자, 이 팀장. 어? 9시 5분? 9시 5분에 뭐 컴퓨터 보였다가 9시 5분에 커피 먹었어. 어? 준비서 갔다 커피를 많이 먹고 있어. 9시 10분? 상태 안 좋아? 말짱한데? 상태 안 좋아? 말짱한데? 이상하잖아. 아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한테 얘기하는 윤상원? 거예요. 윤상원한테 보고받은 거야? 윤상 노려보고 있어. 사이 안 좋아 지금. 근데 저 여자친구 이쁘네요. 아, 처음 봤어요, 얼굴을? 자, 그 다음에. 계속 업무 봐요. 이때까지는 아주 지금 멀쩡합니다. 20분. 20분이면 장 사장 들어올 때예요. 장 사장 내가 갔지. 내가 진상 떨러 갔지. 지금 기분 안 좋아, 내가 가서 또. 어, 이제 나 만나러 오는구나. 어 일단 뭐냐 결제 받으러 장 사장 여기 있는 거야 지금 30분에 9시 반에 어머 진상이야 진상 아 이거 막 뒤지고 있네 장 사장 미안해요 내 손목은 안 좋아 그래 살기 위해서 그랬어 업체 리스트 보려고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뭘 뒤졌는데 뒤졌고 이사 방에서 다시 나왔고 28분 보안업체 직원을 불렀지 이때 부르지 이제 그래서 나 쫓겨난 거야 쫓겨났어요 지금? 지금 부르네. 아, 보안업체 지금 부르네. 아, 이때까지 멀쩡하네요. 전화 오니까 좋았죠, 첨보안? 아, 예, 좋았습니다. 따로 보자는 줄 알고. 이 사람. 자, 보안업체 직원을 불렀어요. 이거 뭘 막 찾는 거 같은데? 어, 뭘 찾는다. 어, 뭘 찾는다. 찾아? 뭘 가져갔나? 끌어내주세요. 뭔가 없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네요. 어, 뭘 막 찾네. 장사진이 뭘 가져갔나? 문자 보냅니다. 문자 보냅니다. 다시 5분쯤. 아, 아닌데? 아, 저 문자는 나한테 보낸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위선을 보고하겠다고. 아. 아, 50분. 저 자리를 비운 게 저하고 싸운 그거예요.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야, 마이사. 이게 누구야? 누구야, 이거? 뭐야, 마이사. 마이사. 뭘 아, 그래, 마이사. 내가 저 서류 찾았지. 저때 이제 그 마커스를 열어놓고 다시 왔어. 이때부터 궁금한 거야, 이때부터. 이때만요, 이제. 이때 난 나간 거예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어. 커피 다시 마셨어. 커피 또 먹었어. 커피 또 다시 먹어. 마셨어. 멀쩡해. 어? 10시 20분까지 살아있어? 10시 20분까지 살아있어. 뭐야? 대박. 그러면 다 아니야, 가능해, 다 아니야, 가능해, 아니야. 지금. 그 전에 뭘 먹었어. 졸잖아, 자잖아. 아, 이러고 죽은 거야? 이거 뭐 이게 단서야? 이러고 죽었다고요? 자잖아. 아, 이러고 죽은 거야? 이거 뭐 이게 단서야? 이러고 죽었다고요?
30분. 스프링클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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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 맞고, 물 맞고, 물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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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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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 맞고, 물 맞고, 물 맞고. 뭐야? 물 맞고 죽었어. 뭐야? 물이 염산이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뭐지? 물 맞고 왜 죽었지? 발작 이렇게 된 거? 어, 그래, 발작이다. 차가운 물 틀었어? 마이사. 뭐라고? 마이사. 아! 단순히 잠이 들었는데 심장 발작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그래. 갑자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그거는 바로 네가 틀은 거지. 뭔? 그게 아니고. 마이사 날 소리야 내가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걸 나쁘게 안 되고. 형사님, 형사님. 아니 근데 딴 걸 떠나서 그냥 엎드려 있다가 왜 물 맞으니까 죽죠? 지금 특별한 범행 도구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피곤해가 잠시 엎드렸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이 사람 상태에 떨었거든요. 네. 심장마비 환자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렇게 다 떨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프링클러가 어떤 이 사람한테 충격이 작용되면 별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려고 하면 전기적 요인도 봐야 되지 않나. 전기. 전기. 거기에 가보니까 컴퓨터도 있고 스탠드에 그도 꼽혀 있더라고. 감전사일 수가 있겠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남의 장치는 맞아. 누구라도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렇죠. 명확하게 우리가 알리바이를 통해 입증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럼. 사람은 윤비서, 김비서, 천보안인데 천보안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켰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저는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킬 없대요. 능력이 없어요. 정보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네, 분명히 탕비실에서 작동시킨 거예요. 탕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당신. 아니 저는 라면을 컵라면 먹었어요. 뭐가 중요하죠? 네? 아니 컵라면에 불이 왜 필요해요? 자 그게 아니라 아니 라이터와 방향제로 그래요. 작업을 제가, 해서 제가 컵라면 잘... 먹었던 게 9시 45분이에요. 지금 탕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어디로 갔다고요? 그때 내 번째 그래 단서 좀 줘. 단서 아 진짜 어렵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서를 통해서는 오! 오! 6시 오케이 퇴근하네, 들어왔어. 퇴근하고. 오! 오! 6시 오케이 퇴근하네, 들어왔어. 잠깐 나가고. 저녁 먹으러 나간 거죠? 저 최과장 외근하러? 네, 저녁에 나가고. 최과장 외근하러 나가고. 김비서도 나가고.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자, 봐. 윤상훈 혼자 있잖아. 윤서원. 윤서원 열심히 일하네요. 뭘 먹는 거야? 생각해. 나간다, 나간다. 8시야. 저기 왜 가? 저기 왜 가? 자료 찾아왔어요, 자료. 근데 그 얘기는 우리한테 안 했잖아요. 8시에. 5분. 김비서 돌아왔고요. 자, 김비서 컴백했고. 탕비실 가시나요? 탕비실에 가네. 금방 왔어. 뭘 들고 손에 뭘 들고? 뭐야? 저기 마이사님 방. 마이사님 방. 걸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내 방이죠? 어? 어?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청소하러 들어가네. 청소방 또 들어갔죠? 청소하는 게. 누구야? 저입니다. 최과장은 왜 들어갔어요, 저 방에? 저는 그 저의 죄를 씻기 위해. 팀장방에 들어갔어요? 팀장방에 안 들어갔다며요, 아까는. 저 아까 들어와. 아까 맨 처음에 알리바이 진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8시 50분쯤 이 팀장님 출장 때문에 얼굴도 볼 겸 이야기도 할 겸 해서 팀장실에 들어갔다 왔고요. 8시 50분에... 말했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요. 아, 들어갔어. 라면 사러 갔다고요? 네. 언니가 왜 그 말 안 했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뭐야? 아, 끌려 나가죠? 제가 끌려 끌고 왔어요. 네.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고 팀장님 방으로 들어간 거지.
인사가 들어왔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라면이 아니라 방향제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뭘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저거? 라면. 뭘 산 거죠? 준비실에 왜 방향제가 있을까요? 방향제 산 거 같아, 내가 볼 때. 장사장 들어왔어. 나 협박하러 온 거야. 나는 일생 진상 부리고 협박해. 나한테만 진상을 부려, 그리고 늘. 지금 윤상원이 굉장히 졸고 이상해요. 있죠. 윤상원 졸고 있죠. 왜 졸아? 졸리니까. 라면 먹고 졸립잖아요. 졸는 연기하는 거 아니야? 10시 10분에 나가서. 자, 지금 또가 중요해. 뭐야? 거래명세서 태우러 간다, 회의실에. 태우러 간다. 회의실 문 잠그고. 어디가? 지금 졸려서 회식 갔다니까요. 문 잠겼어. 그다음에? 화장실 갑니다. 아무도 없잖아, 사무실에. 지금. 그래, 이 방향은 화장실 방향일 수도 있지만 탕비실 방향일 수도 있어. 나도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 담배 피러. 김비서 뭐야? 화장실 가야 좀 뇌물 받아 왔잖아. 나 뇌물 받아 온 거야, 지금. 지갑. 중요하다, 중요해. 되게 오랜 시간. 셋 중에 한 명이야. 셋 중에 한 명이야. 탕비실과 화장실은 같은 방향에 있거든. 이때 이제 물이 나왔다는 거지? 그치. 대피. 근데 이불을 막고 죽은 거야, 이 팀장은. 그러면 나왔을 때 탕비실 쪽에서 나온 사람이 나하고 김비서하고 마이사, 이수씨야. 난 화장실에 나온 거야. 어쨌든 방향은 저번에서 나온 사람 3명이야. 네. 검은 공장에 뭐 들어있었어요? 뭘 라면이요! 라면 샀다니까. 자, 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탕비실과 화장실이 같은 방향이야. 그렇지. 그쪽으로 접근 가능한 사람은 3명으로 좁혀져요. 오케이. 이 셋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봤을 때는 방향제를 사서 들어와서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검은 공전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이기 안 때문에 라면만 찾아보세요. 있는지. 이번에 탕비실에 가서 한번 찾아봐. 뭘 찾아요? 방향제를 써봤는데. 방향제 있었다니까. 방향제. 있었죠? 네. 8시에 팀장 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도 얘기 안 했고 슈퍼로 가서 라면을 사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 숨겼을까?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추측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라는 걸 제가 8시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들어가서 대체 동의사 안에서 뭘 했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못 해줘요. 근데 아니, 범인 전문이십니다.